동안의 꽃게 김도평. 제 고향은 벚꽃으로 유명한 경상남 노원입니다. 어린 시절 놀거리 중 하나는 달콤한 벚꽃 향기와 물씬 느껴지는 바닷물을 맡으며 고기잡이 배들을 보는 것이었죠. 그러다 하루는 꽃게잡이 배가 들어왔을 때였습니다. 꽃게잡이 배는 처음 봤던지라 불이 났게 달려다 통 안에 있는 꽃게들을 들여다보니 그곳에 무더욱 눈에 띄는 꽃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. 그 꽃게는 자신이 통 밖으로 탈출할 수 있을 것 마냥 힘차게 자신감 있게 집게질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꽃게가 올라가려 하면 끌어내리고 다시 올라가려 하면 끌어내리고 꽃게들이 밖에 있었고 시간이 좀 지나 열심히 탈출을 도모하던 그 꽃게는 통의 바닥으로 가라앉아 이동도 않게 되었답니다. 신현영 회장님 그리고 우리 꽃게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꽃게들에 의해 통의 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 있으신가요? 초등학생 시절 미국에서 살던 덕에 저는 영어 발음이 남들보다 sorry 편이었습니다.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하늘을 뚫을 정도였고 선생님이 교과서 본문을 읽어볼 사람? 이라고 할 때마다 힘차게 손을 들고 책을 읽어놨죠. 그렇게 입학하고 약 한 달 뒤 화장실에서 볼일 보던 중 우연히 반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. 야, 걔 너무 나대지 않냐? 누구? 아, 김노랑 미국 좀 살다 왔다고 왜 그러냐? 그치, 겁나 재수없어.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선 야, 너 정도 영어 누구나 해. 라는 말을 들었고 자연스레 반해서 왕따가 되었습니다. 영어 수업 시간에 영어 교과서를 영어로 읽는 게 대체 뭐가 그리 큰 잘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덕분에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던 어린 시절 전 통의 바닥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. 이 통의 바닥에 있다 보니 느낀 점은 이 통에는 바닥이 없어 위험하다는 점이었습니다. 어떤 사람을 만나도 위축되어 있고 무슨 일을 하든 실수하고 실패하다 보니 난 왜 남들처럼 못할까? 라는 스스로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죠. 그래도 이 바닥에 계속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. 관찰하다 보니 어렸을 땐 잘생긴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조금 더 커서 보니 잘생기면 정말 자존감이 높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분명히 나랑 같은 영화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잘한다 멋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. 역시 잘생긴 건 즐겁고 새롭고 짜릿한 거란 걸 알게 됐어요. 그렇지만 비단 외모뿐 아니라 능력, 학력, 재력 등 겉으로 보이는 게 좀 부족하더라도 제 안에서 나오는 단단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싶었습니다. 다만 사소한 문제가 있었다면 학업에 치이고 입시의 시달이다 취업 면접에 뛰어드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다 내가 회사에 얼마나 맞는 사람인지 더 신경 써야 했고 설상가상으로 김도영 씨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나요? 라는 말을 들으며 7번 연속 면접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. 100개가 넘는 연설을 했지만 실전에 대한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했고 겉으로는 웃고 다닌 것처럼 보였지만 난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며 스스로를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고 있었죠. 그렇게 7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날이었습니다.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 친구들과 소주에 피라미드를 쌓은 뒤 정처시 거리를 헤매던 중 제가 봤던 그 어느 곳보다 밝고 빛나는 곳에서 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. 바로 클럽에서 말이죠. 아리따운 아가씨께 혼자 오셨어요? 라고도 물어보고 8명에서 왔어요. 라고 퇴짜도 당해보는 등 처음 가본 클럽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렇게 신나게 놀고 있던 중 무대 위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뿜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. 그 사람은 어떤 음악이 나오든 무대 밑에 사람들이 뭐해 저 돼지는? 왜 저래? 와 같은 말을 해도 꿋꿋하게, 당당하게 자기가 원하는 춤을 계속 추고 있습니다.
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좀 지나자 무대 위에 사람들도 무대 밑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던 사람들도 이 사람이 추는 동작을 똑같이 따라추기 시작한 겁니다. 그 사람의 표정과 몸짓에서 나오는 그 당당함, 그 당당함은 다른 사람들을 흡입하는 에너지가 되었고 덕분에 그 사람은 무대 위에 그 누구보다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. 저는 이 사람이 부러웠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 옆에 서면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술기를 빌리니 같은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. 무대에 서니 이 사람이 들었던 말과 똑같이 What's it, 돼지는?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. 하지만 눈을 딱 감고 난 할 수 있다. 나도 멋있는 사람이다 라고 외치며 마음과 늘 온갖 대로 스타라인은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. 그렇게 옷이 땀에 흠뻑 젖었을 때쯤 모든 굴레를 벗어던지고 내 마음대로 자신을 표현하는 게 이렇게 즐거운지 처음 알았습니다. 그리고 무대 밑에 내려올 때 하이파이브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당당하면 그 누구도 나를 끌어낼 수 없고 여태껏 난 안 될 거야 라며 톰을 만들어 그 안에 자신을 가졌던 것도 저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.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끌어낼 때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끌어내릴 때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우리를 끌어내리는 이 집게질을 쳐내는 것도 우리를 가두는 통을 넘어서든 박살을 내든 그 모든 건 당당한 자신을 만드는 것부터라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그리고 난 할 수 있다. 난 멋있는 사람이다. 난 내 자신을 믿는다. 라고 매일 아침 생각날 때마다 제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. 덕분에 열 번째 면접에선 자신감 있게 제 자신을 표현했는지 생애 첫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당당한 토스트마스터 꽃게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제가 정말 사랑하는 토스트마스터 꽃게 여러분, 제 작은 소원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자신감 넘치는 여러분다운 저다운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. 어떻게요? 당당하게! 의장님!